자전거 도둑이요. 우리 중등부 1학년 국어 이거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되는 자전거 도둑. 시험 없애고 자유학기제 해놓으면 무슨 가뜩이나 애들 실력이 없는데 맨날 그런 것만 해라고 그래요. 현대소설이에요. 그죠? 현대소설이고요. 한 권짜리예요. 단편소설이에요. 교훈적이고요. 사회 비판적이에요. 시간적 배경은요. 70년대예요. 공간적 배경은요. 청계천의 세운산가라는 곳이에요. 시점은요, 그죠? 전지적이에요. 다 알아요. 주제는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현대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견제해줄 어른들의 필요성이에요. 그치? 현재, 과거, 현재. 과거로 갔다 다시 현재로 오는 요거를 입체적 구성이라고. 순수한 소년의 시각에서 어른들의 부도덕성을 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대립되는 인물을 제시해서 도덕성과 양심 회복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되어 있어요. 등장인물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수나미가 나와요. 착해요. 세상 물정을 몰라요. 순진해요. 부지런해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부도덕하게 변해가는 자신을 반성해요. 양심을 지키고 살라고 해요. 주인 영감이 나와요. 수나미가이라는. 이해타산적이에요. 인색해요. 탐욕적이에요. 수나미를 위하는 척해요. 그리고 혹사시켜요.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이에요. 비양심적이에요. 부도덕해요. XX상의 주인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해타산적이고요. 인색해요. 신사가 나와요. 경망스러워요. 인색해요. 인정이 없어요. 형은요. 도둑질을 한 부도덕한 인물이고요. 아버지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이에요. 자, 수나미가 갈등을 하는데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나와요. 갈등의 원인을 볼게요. 대상은 XX상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물건값을 안 주려고 해. XX상의 주인이. 수나미가 악착같이 기다려서 물건값을 받아대요. 신사와의 갈등은 신사가 자동차의 흠집에 대한 수리비를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수나미가 어떻게 자전거를 들고 도망쳐서 갈등이 해결이 되는 내적 갈등 볼게요. 부도덕성 내적 갈등이에요. 지 혼자 갈등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게 안 나쁘다. 근데 도덕성과 부도덕성과의 갈등이야. 들고 도망친 행동에 대해서 괴로워해요. 부도덕성 자전거 들고 도망갔더니 쾌감까지 느꼈네. 도덕성은 그저 부도덕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어요. 해소. 자신을 견제해줄 그저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기로 해요.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감정 변화 볼게요. 호감. 부지런히 일하는 수남을 칭찬해요. 쓰다듬어 줄 때는 호감을 가져요. 학교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따뜻함도 느끼고요. 육친애를 느꼈어요. 비호감은요. 자전거 사건 후 도망쳐온 것을 갖다가 칭찬을 해요.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요. 정이 떨어져요. 거부감이 들어요. 바람의 역할.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바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산한 분위기도 조성하고요. 불길한 예감을 느껴요. 바람 때문에. 또 신사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바람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암시도 하고요. 암시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복선이라고 그래요. 복선.
없어지는 역할들. 동승이라는 게 지금 자전거 도둑 말고 한 편 더 있네요. 그죠? 주지와 도념의 갈등의 원인은 살생을 금지하는 계율을 어기고 도념이 토끼를 잡아요. 그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어떻게 해결되냐? 초보가 나서서 덫을 자신이 친 거라고 거부를 해요. 그죠? 소설과 희곡의 인물 갈등을 드러내는 방법. 소설은 어떻게 글쓴이가 작품에 개입해서 내적 갈등까지 서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설은. 희곡은 작가가 개입 안 하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으로 그지 갈등을 드러내줘요. 갈등의 유형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에요. 외적 갈등은 사람과 산물, 사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보면 돼요. 내적 갈등은 지 혼자 그지 하는 게 내적 갈등입니다. 자, 딴 때는 못 해주는데요. 한번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서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다. 꼬마 혼자 데리고 벅차시겠습니다. 좀 큰 애 하나 더 쓰셔야죠. 영감님은 그런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 벌레라도 씹어먹은 듯이 이상야릇한 얼굴로 상대방을 흘겨보며 누가 뭐 사람 더 쓰기 싫어 안 쓰나? 어디 사람 같은 놈이 있어야 말이지. 깡패놈이라도 걸려들어봐. 우리 수나미가 물든다고 이런 순진한 놈을 쓰러 구정물 들긴 쉽거든. 얼마나 고마운 주인 영감인가. 그죠? 호감을 가지고 있죠. 그죠? 왜 싫어해? 월급 더 줘야 되죠? 수나미 갖고 되는데. 그지? 맞아요? 월급 나가니까 그래요.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다른 집 간판이 다 마른 빨래처럼 벌벌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저씨의 정수리를 들이받고 떨어졌다. 죽냐? 가게마다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바람에 간판을 날린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여기까지 보면 모르죠? 아까 뭐라 그랬어? 바람 나왔죠? 바람. 그죠? 바람. 뭐를 느껴요? 바람 때문에 사고 난 거지? 그죠? 바람으로 인한 사고예요. 불길해요, 지금. 불길해요. 불길. 불길하죠? 맞아요? 바람 또 나와요. 바람 부는 서울의 뒷골목은 흉흉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먼지는 물론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날아들어 가게 앞에 쓰레기 무더기를 만들었다. 쓸어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손님도 딴 날보다 적고 수나미는 까닭 없이 마음이 울적했다. 시골 바람 부는 날 풍경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 줄 아는가.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달맞게 들까 부는가.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함께 사는 숲은 바람에 얼마나 우렁차고 비통하게 포효하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이 골목에서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수나미를 고독하게 했다. 자. 서울의 시골의 바람은 어때요? 시골의 바람은 서울에서는 막 잡동사니들 날아다니고 막 짜증나죠? 맞아요? 서울에서의 바람, 시골에서의 바람
아주 어때요? 생동감이 넘치죠? 그죠? 서울 바람, 시골 바람 한번 봤어요. 아유, 오늘 더럽게 장사 안 된다. X상의 주인은 니코친이 새까맣게 달라붙은 이빨 안쪽을 드러내고 크게 아픔을 한다. 돈을 빨리 안 주는 변명 같기도 하고. 인서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라. 누가 돈을 호락호락 내줄 줄 아니? 하는 공갈 같기도 하다. 그러나 수나미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다. 그죠? 수나미는 돈을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러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문제야. 무슨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게다 서비스가 다 나갔으면 돈을 내야 되죠. 그죠? 안 줘요. 다음에 줄게. 한달 후에 줄게. 이거 자기 장사에서 받으면 줄게. 이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되게 안 좋은 거야. 그죠? 돈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서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린 것은 볼게요. 이거 이 학생이 풀었던 건데요. 주인공이 모든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하고 있어요? 제3자인 서술자가 주인공의 심리를 세밀하게 알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5번이 답이에요. 이 글의 수나미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이웃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면서 혹사당하고 있지? 맞죠? 사람 더안 쓰잖아, 그지? 주인 영감에게 호감도 가지고 있지?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아하지? 그지? 맞아. 또 학교 얘기하니까 공부 얘기하니까 좋아하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올라와 주인 영감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거 맞아요. 1번은 정확하게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뭐 고독하고는 있지만 이웃의 정을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그죠? 맞아요? 나로 보아 가게 골목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뭐가 좋을까요? 그죠? 돈과 이익이지, 건강과 사람이야? 그지? 뭐예요? 청계천 사람들은 사람이 다친 것보다 뭐예요? 보상제도에 지금 관심이 더 많지? 맞아요? 보상제도에 더 관심이 많아요. 지금 뭐예요? 정수리 들이받아서 사람이 바보 됐을까? 이런 걸 걱정해야 되는데, 그지? 뭐예요? 아저씨가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아주 손에 민감한 장사꾼들이에요. 돈과 이익이에요. 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요. 돈안 주려고 하는 거. 그죠? 틀린 것은 외적 갈등이 나타나죠. 저 주인 아저씨랑 수남이랑. 그죠? 수남이랑 주인 저 X상회랑 갈등이죠. 수나미가 수금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하고 있어? 절대 아니죠, 그죠? 얘는 벌써 뭐 돈을 빨리 안 주는 X상의 주인이 갈등의 원인이죠, 맞아요? 수나미는 끝까지 기다리면서 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는 건 맞죠, 그죠? 해소되는 건 아니죠, 그죠? 답은 3번이에요. 참 한심하죠, 맞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응? 이 글에서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물의 감정 변화를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인물의 감정 변화를 일으킨다.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소재가 뭐예요? 찾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불길한 분위기 조사. 그죠? 여기도 바람이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는 없네. 여기 바람. 바람. 여기죠.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이번만큼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어떻게 더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저씨. 수나미는 주머니 속에 든 10,000원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이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을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지금 수나미의 자전거가 지금 기스를 냈어요. 응? 신사의 자동차에. 그지? 맞죠? 주머니 속에 수금을 했어. X상화에서. 그죠? 맞아? 이거 주면 되거든. 그지? 이거 주면 되거든. 근데 안 주려고 지금 들킬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지. 그지? 수나미도 좀 문제가 있죠? 많은 문제가 있죠? 그죠? 도망가라. 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가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나미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갈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이러면 되나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망가는 계기가 되죠? 계기가 되죠? 맞아요? 이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낮에 내가 한 짓이 옳은 짓일까? 옳을 것도 없지만 나쁠 것도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에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로 굴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까지 내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라고 하였을까. 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는 듯이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수나미가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쾌감을 느꼈던 게 더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 도둑놈의 피. 아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수나미의 형에 대해서 잠깐 나왔죠? 도둑질을 한 부도덕한 인물이에요. 수나미의 형. 알았죠? 그 형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도둑질을 해서 잡혀간 형. 알겠죠?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이거 잘 외워요. 이 표현 잘 해야 돼요. 알았죠? 왜 그리웠어?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되려는 거야. 주인 영감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은 운텄다 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 그죠?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하게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이건 뭐를 얘기할 건가요? 갈등이 해소가 된 거예요. 갈등이 해소가 됐어요. 갈등이 해소가 돼서 뭐를 찾았어요? 도덕성을 찾게 됐어요. 그죠? 도덕성을 찾게 된 수나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하세요. 그렇죠? 이 글에서 나타나는 갈등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저거 미리 풀, 여기 써있는 답 신경 쓰지 마세요. 좀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애가 풀었던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어. 외적 갈등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해소가 돼요. 외적 갈등은. 해소. 끝났어. 그치? 이제 뭐가 남은 거야? 내적 갈등. 수나미가 고민하잖아요. 그죠?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수나미의 내적 갈등이 시작됩니다. 2번이요. 수나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설명. 현재 고향이 있죠. 견제해 줄 어른이죠. 도덕적이죠. 영감과는 대조되는 인물 맞죠.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지? 맞아? 알 수가 없어. 맞죠? 하나도 안 써 있으니까. 그죠? 수나미가 갈등하는 원인이 뭐냐?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면서 쾌감을 느꼈죠? 맞아? 그거 맞아? 저기 도망가면서 쾌감을 느껴. 다라에 나타난 수나미의 심리 변화 볼게요. 지금 어때요?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때요? 좋아 지금? 안 좋지 그지? 그렇지만 여기에선 어떻게 됐어요? 결정하고 나니까 갈등이 해소됐죠? 후련하죠? 답은 뭐가 좋겠어요? 4번이 좋겠네. 그지? 맞죠? 자, 일단은 이건